북한이 조금 전 최전방 중부전선 지역으로 북한군 초급병사 한 명이 귀순했다고 밝혀보았습니다. 이 오청성 씨가 북한 그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귀순한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군 귀순자가 발생한 겁니다. 네. 전선을 넘어서 온 귀순 용사를 모십니다. 이분은 최전방뿐 아니라 특수부대 근무 경험까지 있는 분입니다. 노철민 씨 소개합니다. 예! 애기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 12월 귀순선을 넘어서 한국역 노철민입니다. 저는 특수부대 거처 민정경찰대 복무를 했는데요. 특수부대 훈련만큼 스펙트클한 수선방 이야기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귀여운데. 되게 귀여운데요. 지금 실례지만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스물입니다. 스물? 스물? 아, 왠지. 근데 이제 군대를 몇 살에 가신 거예요? 만 17살이면 군대로 나갑니다. 우리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가수 새로 나왔어요. 네, 김정은이 방침하에 만들어졌고 네, 506 특수작전대라고 새로 만든 부대. 네, 아주 악마 부대예요. 네, 기본 임무는 네, 핵을 착용하고 왜? 핵! 핵배낭이라고 하죠. 아, 핵배낭 부대. 네, 그걸 착용하는 시로 구성기에 타가지고 명령 하달이 떨어지면 일단 그 다음에 서울에 침투되는 거지요. 백두산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완벽한 실전 능력을 소유한 일강대 용사로 준비해가는 근지 더럽히. 특수부대에 있다가 이제 최전방으로 가신 거잖아요. 어땠어요? 갑자기 명령 방침이 떨어진 거죠. 특수부대에서 민경 구순지로 이동하라, 구성하라 해가지고 특수부대에서 주요 인물들, 네, 좀 인기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뽑아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뽑혀간 거죠. 우와. 어떻게 최전방을 가니까 좀 훈련이 좀 쉬워졌나요? 어땠어요? 그거는 완전히 진짜 뭐 차라리 특수부대 때가 더 좋았어요. 아, 진짜? 아~ 네. 왜? 왜요? 왜냐면요, 특수부대 있을 때는 그래도 규칙적인 사항으로서 네, 지켜야 할 사항은 지키니까 할 만했거든요. 그런데 민경이 오니까 정작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아~ 깡이를 시키고 민경이 4일에 진짜 두 시간도 겨우 자면서 근무를 수행하였거든요. 뭐 음식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체중이 60kg에서 네, 42kg가 급기에 42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먹을 거 잘 못 먹고 일만 시키고 하니까. 네, 김정은이 방침으로 원시를 지어라 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서체를 원시를 지어놓고 그러다 나니까 정말 등뜨기 깍대기가 다 벗겨지고 정말 그 손이 다 찢기고 그런 속에서 진짜 원실도 진짜 깡판보다도 단련대보다 더한 거 민경이 세상에 어디 공개되지 않은 게 정말 진짜 나도 막 그런 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뭐 특수부대에서 근무도 하고 또 가서 뭐 이것저것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과연 저분은 왜 탈북을 했을까요? 그치. 강유가 산삼 때문에 휴전선 넘었다면 철민이는 과줄 때문에 휴전선을 넘었다. 왜 과줄 때문에? 나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저 이만감에서 먹어봤잖아요. 아, 저거? 이거 때문에 탈출했다고요? 명절 때 탈출한 거야? 그러니까. 철민 씨, 네. 과줄 때문에 왜 넘었나요? 한국에 이거 없는데? 북한에만 네, 특이하게 군인들이 떡을 말려서 설날 음식으로 많이 먹는 특식이에요. 이 특식을 12월 달에 미리 만들어서 말려놔야 되거든요. 그걸. 나도 못 먹어봤거든요. 근데 설날 준비한다고 근데 똥 냄새도 많이 풍기더라고요. 갔다 너무 배고파서 서있을인데 거기서 대근무 서는 게 차라리 더 괴롭더라고요. 그러다 더 괴로운 거는 지금 대근무 서는데 와가지고 그 상급병사들부터 해서 그걸 집어먹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얼마 괴로워. 근데 갑자기 서대장이 한 시간 있다가 날 찾는 거예요. 교대했는데 그래서 오라 오라 해가지고 가니까 보여주는데 한 점도 안 되게 남은 거예요. 과줄이? 다 집어먹고
그러면서 우리 적치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나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억울하지, 억울하지. 야. 아무리 진짜 뭐 부실하다고 할지언정 내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가만히 있을 그런 진짜 부실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니 분대장 농지 이거는 내가 그걸 먹지 않은 것도 분대장 농지도 아는데 왜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걸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걸 조금이나마 들어주고 그러지 못할망정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분대장이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커피가 갑자기 막 나오는 거예요. 한 대 거서 슬쩍 맞았는데도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커피가 막 부르는 거예요. 몸이 약하니까. 네,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밥도 못 먹은 상태지 하니까 그다음에 지지지지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그다음에 서대병실에다 눕혀놨는데 알을 한자를 거기서 또 생활성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세상에. 와, 열받는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국이다 되고 군무를 나가라. 오늘 저녁에 군무 무조건 나가야 한다. 진짜. 그렇게 사랑하던 청도 막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내가 살 바에는 차라리 어디 가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고향에 시체돼서 갈 바에는 그래도 차라리 그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생각하면서 죽을 바에는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근데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살아야겠다는 생각하니까 머리에 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송기가 끼거든요. 감시서에 감시서 송기가 끼는데 새벽에는 주로 송기가 끼면 밖을 내다봐도 안 보여요. 그리고 송기가 껴서. 네, 그 시간에는 상사 분대장들도 다 꺾어서 잘 때거든요. 또 보니까나 우리는 새벽에 국기를 띄워요. 그 사이에 전기가 들어왔다 나가는데 제일 위험한 시기예요. 근데 전기 철조망이 있지 거기 붙으면 그래서 사람 같은 거는 몸뚱이가 퉁퉁 튀나가요. 없어지고. 근데 아주 수산해요. 진짜 그래서 다니는데 순찰 돌 때도 그래서 코를 막고 돌지 않으면 못 돌 정도로 그렇게 성장내가 막 나거든요. 예, 뭐 짐승이고 뭐고 타겠으니까. 네, 너무 많이 죽어서 그래가지고 네, 국대로 계산해가지고 직공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자칫다 먹어서 지금은 김정은의 명령으로 도수자가 있다면 구사자 총 쏴라라. 내가 총 쏴라는 사람은 영웅으로 되는 거죠. 난 완전한 적국의 역적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네, 그걸 거기서 제 구호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철조망을 해집고 전기가 흐른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총으로 버치고 그 밑으로 개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럭구를 뽑고 돌 다 헤집고 그 다음에 나갔는데 소리가 굉장히 세거든요. 새벽에 엉거란을 울려요. 근데 멧돼지가 많이 다녀요. 특별히. 근데 그 멧돼지 다니는 소리 때문에 못 죽는 거죠. 다행이다. 이야 진짜. 그래서 죽든 살든 어쨌든 가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있는 힘껏 거서 진짜 하는 게 다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임진강까지 다쳐가니까 뭐 지리 밟아 죽을 그런 각오는 뭐 언제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막 이러다 죽으면 죽었지 뭐. 근데 지뢰를 너무 많이 설치해서 우리인데 솔직히 거기서 밟으면 다 터져요. 근데 여름이라 안 터졌겠는데 겨울이니까 안 터질 위험성이 많은 거죠. 얼어서? 네, 얼어서. 얼고 갈대가 많이 덮어가지고 안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 체중도 가볍기도 하고. 그다음에 림진강을 건너는데 예. 지가 오는 거예요, 다리에. 네, 지가 딱 와가지고 건너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밟아 계속 가는데 그 얼음, 살얼음이 딱 돼가지고 깨지는 소리가 엉거란을 울려요. 그러니까 공간지 감시서 네, 그런 데서 보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다음에는 어쨌든 살아야 할 판이니까요. 건너갔는데 턱 나오니까 다리가 다 굳어지고 순간에 얼음이 주스 찌고 턱이 거드름이 쭉 지더라고요. 그 몇 월이었어요 그게? 12월 20일 날. 네, 굉장히 추웠어요 새벽에. 가니까 거기에 허각이 있더라고요. 기순 안내표라고 이렇게 올라오라 하는 걸 써놨더라고요. 이게 뭐지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어떡해. 그 다음에 눈을 가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강구는 덤으로 뜯어주고 막 진짜 옷이랑 막 갖다 주고 네 막 진짜 가니까 눈물이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안 죽은 게. 맨 먼저 와서 먹은 게 뭐였어요? 더 차가서 빨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밥을 그래서 뭐 숟가락으로 퍼먹는다든지 입으로 먹어야 하는지 그래서 막 퍼먹고
묶고 나니까 앞에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이고야. 야, 세상에 어느 만큼 배고팠으면 그랬어. 아니 근데 진짜. 저 이렇게 탈북 얘기를 들었는데 왜 아는 사람이 유나 씨 이렇게 울어요? 에? 아니 제가 그 군인 가족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탈북하기 전까지. 근데 94년도 지난 다음부터 이제 그 권한행군 딱 들어서면서 그 참 요만한 군인들이 와갖고 계속 허약 걸려서 그 군병원 실려가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길에서도 계속 봤댔어요. 그 단가를 이렇게 실어가는데 단가 이렇게 누워갖고 엄마 나 죽으러 가나 막 계속 그런 걸 내가 봤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갔다 와도 힘이 없으니까 계속 누워서 알아요. 그럼 또 힘 없는 거 구타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봤댔으니까 나는 지금 자꾸 철민 씨를 보면서 그때 그 아프던 병사들 자꾸 생각나니까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서 자꾸 눈물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아유 눈물 나는 얘기죠. 이게 사병들이 군인이 전투 전쟁할 생각보다는 오늘 뭐 먹을 거 없나 가지고만 계속 꽂혀 있으니 진짜 그때 기순장한테 그때 왔다 왔을 때 반갑다고 제가 꼭 깨워나 주고 싶었는데 못 했습니다. 그걸.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아빠야 아빠 아빠. 아빠야 아빠. 해주세요. 아빠야 아빠. 야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 오 몰라. 왔다. 잘 왔어. 잘 살아야지. 아이 우는 거 봐. 눈물 나요 마음. 잘 왔어. 너무 잘 왔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한번 꼭 기원했어. 오래 듣게 하는. 저 노채미 씨, 이젠 좀 네. 기운 내시고 좀 당당한 네. 모습으로 딱 앉아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음식은 잘 드시죠?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어요. 제일 맛있는 게 뭐야 한국에서 지금 생활하면서? 아, 전 진짜 쌀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아, 아유, 많이 먹어요. 아, 솔직히 고민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신상 정보도 좀 그렇고 네. 아, 또 이런 북한에 계시는 가족들 또는 같이 근무했던 그 친구들 그다음에 친우들 그분들한테 죄송스럽고 그렇는데 제가 이렇게 북한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여기를 내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휴전선을 넘어오셨다고 하는 건 곧 그 최전방에서 근무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 북한 기순병사 소식 들을 때마다 궁금했는데 최전방 근무자들은 다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에서 그러니까 최전방 배치 군무 성원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출신 성분이고 두 번째가 신장, 세 번째가 학년이거든요. 아.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일 보는 게 충동심을 많이 보거든요. 네, 기본 사상 정신을 많이 봅니다. 또 엄숙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군대 달리 그러니까 최전방 그러니까 GP 근무하니까 그러니까 한 11명 정도 승인 받습니다. 그러니까 꼽는다면 학교 교원, 그다음에 소련단 지도원, 책임 지도원, 인민반장. 담당 보해지도원, 보안원 이렇게 11명 정도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보증을 받아야지 나갈 수 있고 보통 시군에서 이렇게 모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선발할 때도 좀 이렇게 좀 멋지게 생긴 분이 오셔가지고 배를 이렇게 세워놔요. 이렇게 쭉 세워놓고 구석에서 키가 좀 크고 좀 신장 쪽으로 좀 건장한 분들을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20명 정도씩 이렇게 선발하거든요. 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대안이 있습니까 부대에? 국군과 대치돼 있으니까 네. 나라의 얼굴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미지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키가 모두 그러니까 173 이상. 그러면 아. 윤철 씨는 네. 지금 키가 몇 정도 되세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174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키를 재니까
198이 나왔습니다. 98. 오, 진짜? 그동안 또 잘한 거예요. 예, 네, 그것도 맞아서 3cm 컸습니다. 어, 진짜? 네. 대박, 대박, 대박. 어린 나이에 왔으니까. 어린 나이네요. 그 이만갑에서 뵌 군인분들 중에 가장 키가 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요. 예. 어떻게 생기셨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어우! 어우! 진짜 미남이시네요. 진짜 미남이시네요. 아, 콧날이 딱 섰네. 윤철 씨께서도 충성심이 좀 높은 집안 출신이신 거세요? 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에, 북한 엘리트 집안이죠. 아~ 엘리트 집안이구나. 아, 평양에서 좀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또 어머니는 또 단일군이고 아~ 그러니까 충성군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네. 아버님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울분을 참지 못하시고 이렇게 북한 체제에 대한 그런 험담. 네, 그걸 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이지만 북한 정권의 그 세뇌 교육에 이렇게 됐으니까 자식으로서도 아, 신고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런 그 충성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마 민경 그러니까 군대에 배치된 것 같습니다. 북한의 세뇌 교육이 익히 들어서 굉장히 무서운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키 크고 예. 충성심만 좋다고 해서 최전방에 배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각 도 시군에서 선발해가지고 오는 게 보통 300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분들 중에서 또 테스트를 합니다. 와. 또 테스트는 보통 세 차례 정도인데 그러니까 세 차례가 보통 사상 검증하고 신장 체력 검증하거든요. 네. 근데 신장 체력은 둘째고 기본으로 사상 검증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방법도 좀 유치하죠, 좀. 그러니까 신병이라고 하면 어쨌든 부모들과 헤어져가지고 군대 나온 지가 한 달 되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아직도 학생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신입 용해가지고 자연스러운 이야기판을 펼쳐놓고 그 집에서 본 영화 이야기 좀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좀 그걸 충동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본 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주고 싶고 네. 그로 인해서 자기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싶잖아요. 알게 자기 알고 있는 게 많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유도하거든요. 말해 거 맞냐? 네. 그래가지고 그 말의 오가는 속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반성문을 이렇게 놀아주면서 아, 간대역 용서해 주겠으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과 뭘 불순독한 물을 봤으면 그걸 본 거에 대해서 자수하라. 자수하면 용서해 주겠다. 예,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순진하니까 어리니까 예, 그 쓰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안 써도 다시 또 줘요. 액지를. 아, 내가 안 쓴다고 하면 내가 지금 못 봤다면 누구 보는 걸 봤다 그런 것도 쓰라고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근데 저 같은 형태는 저희 아버님이 또 당성 검열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게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수법이라는 걸 알거든요, 제가. 아, 썼다가 큰일 난다.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좀 제가 좀 단신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아, 아무튼 그렇게 테스트를 세 번이나 보면은 최종적으로 몇 명이나 남나요? 아, 저희 기수에서 300명이 신병 교육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배치된 건 80명입니다. 80명. 예. 220명은 뭐 떨어져가지고 일제대 보병 또는 경보, 그다음에 탱크 부대. 이런 대로 구성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선발된 인원들이 말입니다. 모두가 노동자, 농민 자식들이거든요. 선발된 사람이? 네, 선발된 사람들이. 왜요? 왜요? 보니까 간부 집 자식들은 돈이 있으니까 어쨌든 MP3나 또는 USB 통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어쨌든 외국 정보를 많이 접하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사상을 주입받잖아요. 그렇죠. 받으니까 약간 그런 분들 다 썼더라고요. 아... 궁금한 게 이렇게 엄청난 테스트를 거쳐서 또 이렇게 최전방에 가신 거잖아요. 예. 그만큼 뭔가 대우도 뭔가 달랐나요? 그렇지, 좋았겠지. 네, 그랬나요?
네, 실제 그 북한군 쪽을 보면 거의 90%가 자급자족을 합니다. 아... 실제 군대 나오면 총을 쥐고 적을 쥐게 되겠는데 예. 삽을 들고 호파를 들고 땅을 두시거든요. 그래서 북한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쥔 농사꾼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정도로 이제는 북한군 쪽으로 이제 완전히 이젠 그런 생활상 고충이 많거든요. 전방도 농사를 짓습니까? 네, 전방 농사 짓습니다. 진짜 궁금한데 네. 북한 최전방이죠? 그쪽에 네. 목함지뢰부터 시작해서 대전차지뢰 지뢰가 네. 굉장히 많다고 네.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콩 심는다고 하니까 네. 그럼 그쪽에서도 그 비무장 지대 안에 지뢰들 다 철거를 했습니까? 철거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13년대 출사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진짜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아~ 네, 땅 두시기를 하다가 그 지뢰 이렇게 튀어가지고 다리가 날아가고. 어떡해. 아니 그 진짜 중요한 땅이고 군사 지역인데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최근간에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2013년부터 그러니까 전선 예비 물자라는 그 미명하에 민경 GP하고 GOP 사이에다 땅을 두셔가지고 여기다 콩하고 공랭이를 심고 또 배추, 남색 같은 거 심습니다. 실제 이렇게 심어가지고 100% 군인들한테 돈 벌면 좋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죠. 거의 90%를 그러니까 장교들이 그걸 팔아먹죠. 아이 너무하네요. 저기 혹시 하루에 밥은 어느 정도 먹습니까? 아, 일반적으로 민경 구분대라고 하면 북한 인민무력부 쪽으로 13번째입니다. 동굽이. 오. 에, 백업수는 13번째거든요. 네네네. 일반 보병 구분대보단 특수하기 때문에 네. 공급이 세다고 합니다. 아. 북한군에서 하루 공급량 100미가 800g 나옵니다. 에, 800g이면 한 끼 250g 정도 먹거든요. 근데 장교들의 액철도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수분까지 합쳐가지고 거의 한 끼당 100g 정도 됩니다. 100g이요? 네, 100g. 네. 아 이게 뭔 얘기예요? 물을 다섯 배 넣으면 죽이에요? 네, 죽이죠. 죽. 아~ 그러니까 죽인데 죽을 또 이렇게 식혀가지고 네. 햇빛에다가 아, 말리거든요. 이렇게. 딱딱하게? 네, 말리고 그러니까 말리니까 밥알은 이렇게 터져가지고 더 불고? 네, 터진 채로 이렇게 말아 그러니까 말르거든요. 저기 그러면 예. 얼마 전에 왜 JSA 그 판문점에서 오다가 왜 진짜 총 맞고 그랬던 병사 얘기 들으셨죠? 네. 옥수수만 먹은 것 같다라는 그 소견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어떠셨어요 그 뉴스 보고? 그 저는 그게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최전방에 지키는 군인들의 식생활도 그런 정도인데. 일반 보병 중대, 일반 보병 연대 수준이야 어떡하겠습니까? 뻔하지 않아요. 예, 워나마나. 아니 왜냐면 키 큰 군인들을 뽑는다는 게 이제 보이기 위한 게 많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치. 유지를 시켜주려면. 그런데 세상 그렇게 안 먹여요? 예, 예, 안 먹입니다. 근데 궁금한 건 그렇게 먹고 예. 이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지 궁금해요. 아, 그래서 말하는 북한군은 아무리 영양실조 만나도 정신 하나 가지고 살거든요. 깡으로 살지. 아니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아, 소녀시대 뭐 이런 걸그룹 노래들 막 이렇게 북한에서 들리지 않아요? 네 들리죠.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아, 전 좀 아쉽게도 이 소년시대 이런 아이유 그런 노래는 좀 흥미가 없었습니다. 아이유를 안다는 게 더 신기한데 지금. 그 군부대 있으면서 한국 노래 같은 거 듣고 하면 네. 궁금한 게 대북 심리방도 큰 스피커 소리 제대로 들려요? 들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방송된 걸 들었습니다. 근데 좀 여러 데서 키니까 좀 파장이 잘 안 잡힐 때도 있어요. 좀 장애가 좀 생기거든요. 그런데 새벽 같은 때 또는
이런 초들 같은 데는 조용하잖아요. 예, 예. 그때는 방송이 흥미가 딱해져요. 그럴 때는 너무나 상당히 들려가지고. 아니 그 북한 고위직에서는 그 심리전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 듣는 일반 병사의 입장에서는 그 들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없는 게 좋습니까? 들리는 게 더 좋죠. 들리는 게 더 좋죠. 아니 나는 이 스피커 방송이 북한군은 되게 싫어하는구나 생각했더니 사병들은 오히려 좋아하지. 있는 게 좋고 안심하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지 못하게 그렇죠. 막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진압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압 방송이 그러니까 실력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국 방송을 진압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윤철 씨 그러면 혹시나 그런 예. 라디오를 들었을 때 예. 혼자 듣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그 최전방 내에서 탈북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조금씩 몰래 하긴 해요. 근데 그게 또 뭐라거든요. 북한은 예, 북한은 장비가 감시액입니다. 감시. 아... 그래서 감시가 3인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군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초 한 개 분대당 3명씩 무조건 스파이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전혀 못해요. 아, 저 솔직히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살면서 체제가 좀 불확실하다. 예, 북한 정권이 지금 하는 일이 좀 실제 인민을 위한 것인지 좀 의심이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 대부신이 방송을 들으면서 탈북민들의 증언자료 또는 근데 이게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심을 내린 거는 그 대영호 외무상 그 미말입니다. 예. 예, 구분의 그 실제 탈북 스토리를 들으면서 예, 최종적으로 완전히 북한 정권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대박이다. 예, 최종적으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아, 저도 최전방을 나왔는데 예. 우리 측에서도 예. 북측으로 B라 예. 그러니까 전단지를 보내셨습니까? 예.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많이 봤습니다. 오. 우리 쪽에서도 북한에서 보내는 거 많이 보거든요. 아, 그걸 보고 어떤 뭐 동기라든지 뭐 심경의 변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것도 좀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 실제 뉴스에 방영된 거는 그러니까 뉴스에서 방영된 기존 사건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북한 정권이 숨기고 있거든요. 실제 제가 공부했으니까 알잖아요. 실제 기존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건은 아니고 실패했죠. 하다가 그러니까 그 속에는 그러니까 군인도 있고 또는 최전방 GP 근무자도 있고 또는 이재대 근무자도 있고 나중에는 시민까지 있고 또 구속에는 한 명은 또 어린 학생이거든요. 학생 어린애예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학생 두 명이 에, 기준 하려다가 또 탈북 하려다가 잡혀가지고 생포됐습니다. 그래서 압송됐거든요. 아이고야 에, 어린애들이 또 빌락게 돼가지고 중국 쪽에 브로커가 있잖아요. 네. 이제는 어떻게 된 판인지 이제 DMZ 쪽에도 이제 일종의 브로커라고 특징지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대박! 그 휴전선 근처에는 민간인들은 못 오게 통제하지 않나요? 예, 그 통제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브로커가 일반적인 사민이 아니고 군인이거든요. 그렇지. 예, 군인도 공병 작업조라는 거 있습니다. 예. 그 부대는 다른 작업은 안 하고 DMZ, 그러니까 이 MDL 그 사이가 지뢰 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유사시에 난파 간첩. 들어보네. 예, 그 들어보낼 때 그 루트. 길을 알려주는. 이제 알겠다. 루트. 그 다음에 북한군 나갈 때 특수부대가 그, 예, 루트. 그 다음에 그 정찰 총국 소속, 그러니까 정찰 조원들이 그 GP 순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루트를 밝혀준 사람이거든요. 이제 너무나 오래했기 때문에 이제 루트를 어지간히 알거든요. 여러 개를. 돈도 벌어야 되고. 예, 아니까 그분들 제대돼가지고. 제대돼가지고. 예. 예. 그 이번에 판문점 병사가 넘어올 때 바로 실탄 사격을 해서 우리가 유엔 정전 협정 위반이다. 실탄을 보유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좀 이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GP에서 그 근무 시간에서는 그 임무 과정에 예. 도주하는 탈북자를 사살하라가 지금 첨부됐다라고 해요 요즘에. 예. 근데 그게 확실한지? 아 확실한 예. 게 아니고 완전히 예, 공찰했습니다. 와. 예, 2013년도부터 기순자 발견하면 즉시 사살을 하라고. 예, 이미 전에는 발견하면 유도해가지고 생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무조건 사살.
윤철 씨 그럼 혹시나 네. 저도 영화에서 본 건데 네. 최전방일수록 지하 통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혹시나 그 계셨던 곳도 지하 통로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지하통로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가 보신 적도 있으세요? 아,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말은 그렇습니다.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북한군이 땅굴레에서 진행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좀 부포가 제일 많은 건 중부전선 쪽에 많습니다. 우와. 그래서 그 휴전선을 넘어올 때 되게 위험한 순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았겠지. 네. 네. 아. 아 솔직히 좀 많았습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제일 크게는 그러니까 북에 두고 온 고향 그러니까 가족들은 좀 죄스러움 생사를 같이 하던 친구들에 대한 또 죄속함 네. 네 그런 것도 내가 신경을 복잡했고요. 또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기대 때문에 또 정말 가다가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어쨌든 심리가 복잡한 것 같아요. 한국까지 오는데 거리는 어느 정도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아 그래서 거리 따지면 보통 거죠 2km 정도 됩니다. 2km. 네, 퍼벅으로 네. 엠델까지 갔습니다. 퍼벅으로? 이야, 이걸로? 퍼벅으로? 2km 대박이다. 네. 네, 시간은 거죠 걸으면 15분 정도 걸릴 시간입니다. 네. 근데 돌파하는 게 시간 걸렸습니다. 어떻게? 깊이가 MDL 넘어서부터 인지되는 게 잠든 게 땀이 질벅 하더라고요. 예예예. 저도 모르게 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요, 네, 북한가 이제 한국군보다 북한군이 더 무섭더라고요. 아 뒤에서 쏘는. 예,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니까 희망 가진 게 북군은 그러니까 기순병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고히 가졌거든요. 또 더욱이는 정확히는 국군 쪽에 그러니까 DMZ 말입니다. 그쪽에는 지뢰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아~ 혹시나 네. 최전방에 계실 때 한국 노래 좀 들으신 게 있으면 무슨 노래 좋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 제일 감정을 좀 많이 사는 게 아마 그 한국 노래도 한국 노래겠지만 특히 북한 노래를 들으면 완전히 예 감동되더라고요. 제가 자복국 나갔을 때 저 고향의 봄 들었습니다. 그 저 한국 쪽에서 들더라고요. 그걸 새벽 새부터 시경에 아무래도 군 노래 들으면서 눈물 나고. 웃음에 그 살고가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거대 자기 진달래 그 속에서 굳은 때가 그립습니다. 소연 씨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세요? 어린 친구들이 그 가족을 남겨두면서 그 아픔을 안고 또 탈북하잖아요. 네. 또 많은 탈북민들이 또 이렇게 탈북을 했고 아마도 마음속에는 언제 고향에 돌아갈까라는 가족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아마 다 안고 그 살아갈 것 같아요.
일단 뭐 같은 군인으로서 이 친구는 그 뭐 민경 쪽에 그쳤던 거. 전 나는 해안 그쪽에 서초라면 이 친구도 알아듣겠는데 그쪽에서 가지고 친구가 이야기할 때 좀 많은 부분이 되게 공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면 넘었고 지금에 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되게 좀 잘 알고 그냥 친구한테 뭐 한국도 만만치 않으니까 힘내서 열심히 살라 그냥 그 말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씨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네. 고향 생각이 언제 제일 많이 나세요? 아 혼자 있을 때 선생님 나요. 혼자 있을 때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예. 제가 친구들과 해수욕을 하고 보고. 예. 좀 먹고픈 거는 어머님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픕니다. 예. 지금 목이 메이고 약간 눈물이 나실 거예요. 저 사실은 그림자 속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도 윤철 씨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고 지금 외롭고 아픈지도 좀 느낌이 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 지금은 대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T 쪽으로 나가려고요. 제가 좀 북한 있을 때 IT 쪽으로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IT 잘해가지고 커피도 공략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새벽 시간이 되면 이 방송 소리가 제일 잘 들려요. 그 방송을 듣고 넘어왔다고 증언한 군인이 있습니다. 인민군 여러분 직접 그 최전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방탄 조끼는 입고 갔습니다. 대박이다. 깜짝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최전방에서 대북심리전 방송을 진행하며 고운 목소리로 북한 군인들의 마음을 막 흔들었던 이미향 씨입니다. 나와주세요. 저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대북 심리전 방송 아나운서를 했고요. 오늘 이만갑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대북 방송의 다양한 뒷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와우. 환영합니다. 10년간 사실은 여군으로 생활을 했고요. 그래요? 네. 그 여군 교육 중에 제가 부사관이었어요. 네, 3년 동안 제가 이제 의무 기간인데 그 전에 한 5개월을 여군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보직이 정해지기 전에 저희들을 이제 먼저 뽑으러 오신 거예요. 그 심리전 측에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바로 원고를 들이대시면서 한 번씩 다 해봐라 이렇게 하시고 테스트를 거쳐서 사실은 그때 제가 훈련 기간이라 다들 목이 쉬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허스키한 소리로 제가 좀 목소리가 커서 아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노래보다도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실제로 이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도 있으신가? 저희 선배 때에서 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방 방송이 많을 때고 좀 살벌한 분위기였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조금 부드럽게 한 거예요. 음악 방송을. 그 민지라는 가명을 써서 민지. 네, 굉장히 애교 섞인 목소리 처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방송은 인민군 여러분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방송은 딱 바꿔서 처음 시도를 한 거죠. 인민군 오빠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시도를 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나 봐요. 너무 반응이 좋았던 거죠. 최초로 시도를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귀순을 했는데 그분이 그 민지란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민지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민지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그랬었는데 실물을 보고는 조금 실망하셨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어린 역할로 목소리만 그렇게 하셨던 거죠.
오. 그래서 굉장히 그걸 계기로 사실 저희 방송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저희 때 제가요, 제가 이 시기에 군사복무 했어요. 저희 사군단에서 이 목소리가 들렸고요. 그래서 지금 말한 일화가 그 병사가 사실은 와서는 그 민지란 여자 만나보러 왔다 했는데 저희 북한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저 여우 잡으러 갔다 오겠다 군인이. 그 여우를 우리를 지금 자꾸 홀리고 있으니 여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군인 한 명이 넘어갔다. 넘어가다가 근데 사고 나서 그, 잡혀가지고 그 영웅으로 저희는 묘사를 했어요. 아니 어쨌든 예. 이 목소리도 네. 좋으시고 외모도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이걸 대북 방송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것도 전략이잖아요. 네, 그렇죠. 나름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약간의 뭐 노하우나 전략 같은 거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 대북 방송은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으로 보내지는 방송이라서 그렇게 빨리 저희 방송처럼 실제 말하는 것처럼 하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전달을 하죠. 어떻게 메아리 때문에 그래요? 네, 맞아. 메아리와 화울리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말을 하면 잘 전달이 되죠. 그냥 사이사이 간격을 두고 네. 네, 그렇죠. 어디 어디 한 번만 잘한다. 네, 뭐,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의 속도로 하고요. 완전 진짜 좋아해. 야, 대박. 야, 사랑에 빠졌어. 야, 대북 방송 아주 매니아구만. 아, 매니아한 게 아니고요. 그 새벽이 되면 그 저희니까 다 자거든요. 막 피곤하니까 뭐 저녁부터 전다는 게 말이 군무지. 그냥 한 명 갖다 세워놓고 자거든요. 네. 딱 자는데 그 이 막 그 방송 목소리 딱 들리잖아요. 그럼 딱 정신 차려요. 나도 모르게 막 그 빠져들거든요. 야, 무슨 별밤 기다리는 여중생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전이 심야 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밤이 되면 이 확성기가 훨씬 멀리까지 두 배 이상 더 멀리 전파가 돼요. 근데 네, 이게 다 아까 생방송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방송만큼 엄청 중요한데 실수라면 큰일 나니까 네. 모든 게 다 생방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부 녹음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생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군 생활을 하던 시기에는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세 번 정도를 직접 그 최전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도 있거든요. 북한군이 가까이 보이는 어느 정도 가깝다는 거예요? 보여요? 북한군? 네, 보여요. 북한군도 미양 씨가 보이겠네. 네, 보이죠. 보이죠. 아니, 근데 불편하실 텐데 거기 원래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고 위험하잖아요. 보이는 라디오 들어가서 여군이 근무하기엔 굉장히 불편한데.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군인 것을 알려주지 않고요. 다 사복을 입고 들어가요. 네. 또 가끔 명절이면 또 한복을 딱 입고 가요. 작전을 하는 거죠. 네, 절기마다 딱 그렇게 입고 가는데 항상 방탄 조끼는 입고 갔습니다. 아, 네? 위험하니까. 한복 안 입고? 네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방송하다가. 네네, 큰일이 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또 본인들 뭐 신기를 건드렸거나 아니면 또 위에서 뭐 무슨 지시가 왔거나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있던 부대 말고 제 바로 옆에 있던 부대에서는 실제 방송을 하는 중에 그 옆에 총을 발사한 적도 있어요. 위협을 하기 위해서 그만해라 이런 의미로. 가까이 있는 곳은 정말 눈으로도 실제로 보이고요.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도 보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작전이죠, 이게. 근데 작전을 할 때는 사실은 이런 뭐 손짓이나 이런 걸로 얘기를 해요, 그쪽에서. 수신호를 하거든요. 아, 북한 쪽에서? 네, 왜냐하면 저희는 마이크로 시스템이 있으니까 하면 잘 들려요. 항상 저희는 마이크로 예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거 노래 들려드릴까요? 네, 딱 좋게 하시니까. 네, 근데 사실은 북한 군들은 또 일부러 안 나오실 때도 있죠. 일부러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 나올 때까지 계속 유도를 하죠. 저희는 계속 만원경으로 나왔나 안 나왔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인민군 오빠 얼른 나오세요. 지성이 지금 나가고 속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실망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복무할 때는 이렇게 현장에서 나와서 그렇죠, 하는 방송이 그렇죠. 없었어요. 근데 선배들이 그 딱 나오게 되면 그 위에서 그런대요. 쟤들 풍월에 놀아대지 말라고. 죽는다고. 근데 이렇게 같이 한 개조가 세 명이 나갔는데 거기 분대장이 조장 있잖아요. 조장은 딱 잠시 그러니까 이 앞에 그 잠망경으로 쫙 봐요. 근데 막 저 같은 하전사 가서 딱 보자면 씨 우리 놈이 뭐 봐 가져 그러면서 자기네만 그냥
네, 그러셨을 거예요. 거의 작전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좀 연장자, 계급도 좀 있는 분들이 항상 거의 나오셨고요. 근데 저희랑 이제 수신호로 얘기를 할 정도면 굉장히 좀 네. 높으신 분들이 네. 나오셔서 와, 그때는 저희랑 정말 길게 대화를 한 적도 있어요.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진짜요? 맞아요. 네,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네. 하고요. 전방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니까 웬만한 노래는 이제 진짜로? 당연히 알고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뭐 네 지금 계시지만 저희 G.O.D 노래도 많이 틀었어요. 저희 노래? 네네네. 거짓말 이런 거 틀었겠네. 주제에 맞게 또 틀어야 돼서 저희가 그때 그때 주제에 맞는 노래들을 저희 노래 중에 괜찮은 거 있어요. 잘 읽고 반사장면. 네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네가 있어야 할 곳이야. 야 그거 들으면. 저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잘 아는 삼촌이 이제 휴전선 옆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삼촌이 얘기하는 게 자기네 있을 때는 그 대북 방송이 계속 들렸대요. 근데 그거 들을 때마다 아 진짜 탈북하고 싶은 그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났대요. 근데 특히 거기서 나오는 게 좋았던 게 대중가요. 이런 노래가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북한은 맨 그냥 장군님 노래 뭐 군대들은 그런 것만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 살살 들려오는데 너무 막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대북 심리전 방송 네. 작전을 수년 동안 했던 우리 이미양 아나운서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이렇게 탈북을 하거나 뭐 중국 통해서 탈북을 하는데 이 자리에요. 휴전선을 넘어서 바로 탈북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네, 휴전선. 제일 힘든데 아닌가요? 휴전선은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누구신가요? DMZ. 누구신가요? DMZ. DMZ 넘은 사람. 네. 진짜예요. 아니 어떻게 넘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DMZ 안에 있었으니까 나는 GP에 있었으니까 빨리 올 수 있었고 별로 넘어올 생각이 없다가 이제 갑자기 그 제대가 다가오는데 사회로 나가야 될 운명이 됐으니까 아무런 미련도 없이 내 결심에 의해서 넘어왔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이게 그래도 그렇지 이게 아유 저 안양천이라 한번 갔다 올까? 아니잖아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화살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뢰 많고 그게 뭐 다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그 철책을 GP 앞에 철책을 넘기 전에 그때는 3,300볼트를 넣지만 이게 사람을 끌어당겨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쳐버립니다. 숨겨내는 거야. 한 3-40cm 다가면 확 쳐서 나가 자빠지면 죽는단 말이죠. 근데 그 스위치를 저녁에 10분, 아침에 10분 스위치를 내립니다. 왜 내려요? 네. 왜? 자기네 병사들이 그 어슬어슬하면 거기 쫙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자기네 사람 붙어 죽을까 봐 나갈 때 내리고. 또 아침에 철수할 때 내리고. 근데 내가 이제 마침 그 스위치를 관리하는 그 책임자로서 초소장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뭐 중사, 하사, 상등병 밑에 부하가 3명 있는데 네. 내가 딱 그 떠나면서 그 저 번호 보고 중사 보고 말했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스위치 올리지 말라. 그 다음에도 이제 남한에 넘어와서 그 집기를 갔어요. 아, 근데 그놈이 아직도 스위치를 기다리고. 언젠간 돌아오실 거야. 스위치를 딱 내린 다음에 그냥 잽싸게 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지뢰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뢰라는 건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밟으면 그냥 발목이 여기가 똑 잘라요. 그러니까 이건 오도 가도 못하고 그땐 자살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잡히니까 북한군이 쫓아오니까. 네. 그래서 제가 총 30발을 딱 장진을 했습니다. 그 GP에는 한 3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나를 쫓아올 수 있는 사람은 한 20명도 채 안 됩니다. 20명까지 쫓아오면 내가 30발이니까 넉넉히 쏘아줍니다. 한 발은 내가 지뢰를 밟았을 때 자살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계산을 하고 왔는데 다행히 총 한 방도 쏘지 않고 지뢰도 밟지 않고 근데 저는 또 국군 초소가 정면에 있는데 가깝게 골로 가는 채 하다가 38선을 넘자마자 이제 90도를 탁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지피로 갔죠. 그래야지 북한군이 쫓아오면 내가 일로 갔거니 하지 90도 꺾어서 가서라고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도 밤에 통과했으니까 남쪽 그 지피 밑에 왔는데 내가 그 북한 우리 병사들 훈련시키던 이제 호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빽빽 불었습니다. 빽빽 불어가지고 국군보차가 딱 나타나가지고는 어디서 와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과감하게 북에서 왔어 그랬습니다. 반말했다가 또 얻어 터지지 않겠나 생각했던 뭐 나도 거참이니까 거참이 그러니까 그냥 지피가 그냥 발가락 뒤집혀 그리고 이제 한 10명의 군인이 나오는 그러니까 저도 총 들고 있고 그들도 총 들고 있고 나도 총 들고 있었죠 일단 적이니까 아직 근데 다가오는데 군인들이 체격도 좋고 말이에요 옷도 잘 입었어요 멋있고 아주 태도가 부드럽습니다. 뭐 이러질 않고 그냥 부드럽게 나와서 딱 가까이 오더니 총을 내놓으시죠. 딱 이러는 거예요. 아, 젠틀해. 총 달라는데 잽싸게 줬죠. 뭐 내가. 이전까지 반말 다 하시고. 그러니까. 지피 안에 들어갔는데 나는 준비된 상태고 죽을 각오를 했던 사람이니까 마음이 편안한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막 경직돼 있는 거. 갑자기 적군이 나타나 인상 네, 밖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있더니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세상에 죽이겠다. 계란이 둥둥 떠 있어. JSA 보는 것 같아. 나 너무 그지. 너무 뜨는 거 같다. 계란 보고 상당히 군침이 흘렀는데. 죽이다. 먹으려고 보니까 아유 냄새가 나가지고 그 향기가 음식 향기. 아, 그래서 저는 것을 먹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있다 이제 서울로 들어왔어.